수 있습니다. 네. 신님 한 번쯤은 잡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환희 화이팅. 자, 그 다음 6시 쪽에 일단 저그. 자, 또 6시죠. 신님. 자리우는 더럽게 없네요, 진짜. 네. 6시가 왜 이렇게 안 좋냐면은요. 일단은, 저는 안 좋아요. 왜냐면 일단 가스가 대체적으로 아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캐면은 가스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말도 있고, 확실히 6시가 가스가 진짜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6시가 진짜 안 좋아. 그 점도 그렇고, 무엇보다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요, 견제. 이게 견제 올 때요, 이 구석탱이 있죠, 이제 여기. 요쪽으로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견제로 오면은, 그, 6시 유저 입장에서는 진짜 보기가 까다롭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은 진짜 까다로워요. 잘 안 보여, 이렇게 붙어서 와가지고. 가스 쪽이 이렇게 가면은 색깔이 잘 안 보이거든요? 웬만하면 미니맵이 잘 안 보이는데, 6시 쪽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점이 안 좋아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1시 쪽 보면은, 가스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이 아래쪽에 이게 시야가 다 보이잖아. 그래서 잘 볼 수 있는데, 12시랑 6시는 가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런 점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차라리 12시가 낫지. 그나마, 가스는 그나마 12시가 더 잘 켜지니까. 자, 일단은 신님 같은 경우는 노인막 플레이를 또 하시고 계시네요. 방금이랑 좀 비슷한 그런 플레이로 경기를 진행하고 계시고. 자, 11시 쪽에 환님도 마찬가지로. 자, 코어 지으시면서 포지까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자, 토토토르 구사를 하고 계시죠. 자, 환님 이번판 자,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님 한번 잡아줘야죠. 딱 이게 진짜 초고수분 한번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 좀 자신감이 좀 붙어가지고 그분이랑 할 때 떨리는 감도 별로 안 생기고 예,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잡아야 돼. 자, 일단 슈님이 저글링으로 아 프로브 잡았죠. 프로브 얘가 일킬 했네요. 얘가 영웅 저글링. 자, 슈님 이러면서 가스 원 가스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오버 막혔다. 슈님 오버 막혔네. 아니구나. 오버 뽑고 있죠. 금방 나오겠네. 딱 드론 나오고 같이 나오겠네요. 자, 와, 신님 이렇게 퍼트려주면서 정찰 확인했죠. 11시인거 아직 확인 못했나? 아직 확인 못했나요 설마? 확인했겠죠. 11시라는거 자, 일단 11시의 환님 같은 경우는 자, 가스를 파주시면서 태클을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도 아둔을 먼저 올라가시네요. 자, 견제 태클가 아니라 약간 좀 물량 위주로 좀 모아주시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게이트 4게이트까지 올라갔고요. 5게이트, 6게이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자, 신님은 이거를 오버로드로 다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면서 아, 게이트가 늘어나네. 이거 방금 판처럼 또 발업질러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버로드로만 정찰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저글링이 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개 한 마리 딱 들어가서 또 정찰을 하신단 말이에요. 신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면서 자, 가스를 파고 계시고 신님도 이걸 아시는 거예요. 6시 쪽 가스의 문제점. 자, 이쪽 요쪽에 가스를 파게 되면은 이게 약간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약 한 20%인가? 그 정도 가스를 제대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대로 팔려면 여기다가 건물 심시티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손해잖아. 건물 짓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크리콜론이 공짜로 짓습니까? 드론 한 마리 희생하면서 짓는 건데 돈도 들고요. 돈이 얼마 들지? 75원 들었나? 어쨌든 그 정도 들으면서 45원인가 75원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예. 저그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일단 저글링을 뽑아주심으로 인해서 자, 히드라까지 나오고 있어요. 노선큰으로 그냥 방어를 하겠다.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위치도 그렇고 상대방이 투넥이라는 걸 봐가지고 선큰 아예 안 지신 것 같아요. 위치도 좀 멀잖아요. 대각 다음으로 먼 거리거든요 이쪽이. 자, 일단 또 저글링과 히드라를 모아주시고 계시는 자, 슈님. 슈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단은 속옷보다는 히드라의 속옷보다는 사업을 먼저 해주심으로 인해서 예, 좀
싸움 할 때 약간 좀 효과적으로 먼저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셔서, 예,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먼저 하셔서,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러면 3가스까지 파고 계시고요. 봐봐요, 신님도 여기 이쪽 안 파시잖아. 가스를 이쪽 안 파고 요쪽 파고 요쪽 파고 이렇게 파시잖아요. 신님도 아는 거예요 솔직히 가스의 문제점을. 뭐 나중 가면 여기도 파시겠지만 지금 일단은 초반 당장은 여기만 파시는 점. 네. 자, 이러면서 질러 계속 뽑아주시고 계시는 지금 환님이고요. 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네. 자, 템플러를 좀 빨리 가졌어요 이번에는. 네. 방금 파는 템플러가 약간 좀 늦어가지고 저글링과 히드라 물량이 밀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템플러를 빨리 뽑으셨어요. 자, 템플러 빨리 뽑아주시면서 좀 유닛도 좀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 게이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게이트가 쉬는 게이트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거를 다 돌려주셔야 돼요. 그 뭐지? 파일런도 안 막히도록 파일런 확확 늘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드라곤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자원은 많으니까. 자, 올라오고 있죠. 템플러 만화가 이제 곧 있으면 되거든요. 템플러 업그레이드 아직 안 됐네. 됐다. 템플러 업그레이드 되면 빨리 싸워 먹어야죠. 그렇죠. 달려! 스톰! 그렇지. 자, 이거는 스톰 개발이 되면은 저그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요, 유닛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컨트롤해야 돼가지고. 뭐야, 템플러 어딨어? 템플러 더 없어? 템플러 더 어디갔죠? 자, 일단은 좋아요 좋아, 이런 거 좋아요. 자, 01업 질러시기 때문에 잘 쌈싸먹었고. 템플러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템플러를 초반에 좀 많이 뽑아놨어야 돼. 템플러는 만화가 필요한 그런 유닛이기 때문에 좀 모아야 되거든요. 아, 이번에도 설마 히드라 물량이 물리나요? 근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01업 질러시거든요. 08업 질러. 좋습니다 환님. 좋아요. 쌈싸먹어 그냥. 이럴 때 게이트 쉬면 안 돼. 근데 게이트 계속 돌려야 돼요. 좋아요. 게이트 계속 돌려주면서 쌈싸먹고 빼빼빼 빼야돼. 이건 빼야돼요. 빼서 모아야돼 일단. 최대한 모으는게 좋아요. 지금 또 신님 또, 와, 히드라 물량. 아니 이분 왜 이렇게 물량을 잘 뽑아. 그렇군. 신님은 이런식으로 초반에 물량을 하시는구나. 네? 아, 네네네. 달프님, 또 게임 하세요. 또, 아, 저글링과 히드라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아. 일단 저글링과, 장난이 아닌데요? 이걸 또 막아내고 있어요, 근데. 환님이. 좋습니다. 지금 급하셔가지고, 다섯 개씩 찍었어. 지금 세 개, 네 개, 막. 급하면 어쩔 수 없어. 막 찍어야 돼. 일단 막긴 막으셨거든요? 좋아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신님은 그냥 레어 상태에서, 아, 이제 드론으로 또 이제 바꾸시네요. 오. 그래서 해처리까지 많이 늘려놔주시고 계시네, 지금 신님. 3챔버. 자, 저글링과 히드라의 물량, 그러면서 하이브까지 넘어가고 계시는 지금 신님이고요. 확실히 가스가 좀 부족한 게 보이죠? 300대잖아. 자원도 되게 잘 쓰시네 역시. 아, 신님이, 와, 저그도 진짜 잘해요. 네. 시야 보이세요 이거? 와, 시야 이렇게 펼쳐놓는 것도 환상적. 일단 환님이 근데 일단 공격을 잘 막으셨어요. 확실히 전판에는 약간 템플러가 늦어가지고 막지를 못하셨는데 이번판 같은 경우는 템플러 좀 빨리 뽑으심으로 인해서, 네, 막으셨습니다. 좋아요. 이러면서 토스가 해야 될 거, 짐러 드라곤 좀 템플러 모아서 셔틀로 견제를 좀 가야 되는데. 와, 이분 시야 보이세요? 와, 시야가 장난이 아니네. 시야를 곳곳에 다 펼쳐놔가지고. 이야, 다 걸렸어. 그리고 이분 미니맵도 잘 봐, 신님이 또. 이건 칭찬이 아니라 사실이야. 해처리도 진짜 많이 잘 늘리네. 아우, 손이 빠르니까 건물을 잘 늘려? 건물을. 히드라도 잘 움직이고. 자, 지금 대충 봤어요.
대충 이미 봤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셔틀을. 여긴 아직 안 보일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멀리서 봤기 때문에 대충 알 거예요. 히드라 배치가 딱 견제 올만한 곳에 다 배치가 돼 있죠. 자, 양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환님인데, 자 갑니다. 이것도 봤을 거예요. 그럼 이 히드라가 또 움직일 준비를 하겠죠. 다 보이거든. 다 걸려. 오버에 걸렸죠. 자, 또 움직이죠 히드라. 냄새를 막아도 예, 목표물을 찾고 있어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또 봤어요. 이쪽이 움직이나요? 어, 신님 양쪽으로 오거든요. 일단 하나 잡았고요. 하나 또 잡아준. 오야, 이러면서 물량 엄청 쌓이고 있고요. 스커지까지 뽑았어요, 신님. 업그레이드는 지금 111업. 111업. 자, 3챔버 계속 돌려주시면서 가스가 진짜 부족한 게 보이죠? 지금 빡 여러분들 눈에서도 보이죠? 가스 부족한 거. 6시라서 그래. 이게 6시 아니었으면은 지금쯤 가스 한 500에서 한 800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일단 셔틀 또 날라온 거 또 잡혔고요. 일단 환님이 어떻게든 질럿과 지금 템플러로 밀고 계시는데, 템플러가 제일 중요해요, 이럴 때. 제가 왜 템플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히드라 저글링 물량 같은 거는 템플러가 갖춰줘야 돼, 무조건. 아니면은 그냥 먹히거든요. 지금 템플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히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히드라의 지금 물량과 저글링을 진짜 잘 뽑으신다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원 뭐 지금 3천 남는다고 하는데, 빨무에서 자원 이렇게 남는 거는 예, 당연한 거고. 인구수 181이거든요 거의 200대거든요 방금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신님이 결국에는 끝까지 다 밀 것 같아요. 시야도 상당히 괜찮죠. 지금 굉장히 시야도 좋고, 저글링이 지금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거든요. 와, 드럽게 빨라. 아드레날 되면은 토스의 병력은 거의 그냥 어? 그냥 아, 뚜까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지지. 와, 신님이 이번에도 물량으로 그냥 뚫어버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